예수의 케노시스 세 번째 죽으심에 대한 마지막 얘기입니다.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 사실 이 죄악은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단순히 죽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치 않은 죄의 크기였습니다. 주님이 저주받아 죽으신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경험하고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장소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도 같은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떡을 떼시는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밥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것. 즉 주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신앙은 이걸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 상징되는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늘 추구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 철저하게 나를 부정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기독교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독교의 문제점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먹을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의 피와 살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즙을 정말 내 안에서 경험하고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떡을 먹은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 밥으로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밥을, 그 떡을 먹은 자로서 세상의 떡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묵상 행동은 예수를 담은 떡이 되어 세상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적으로 나의 먹을 것, 나의 물질과 지식, 권력과 힘,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사랑으로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 40일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한 끼 혹은 한 끼 금식한다든지 혹은 절식하면서 모은 돈들을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누군가를 먹이는 일에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